부산과 광주시, 강원, 강릉 등 전국 주요 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이번 용역은 제2공항철도의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용역비 1억 9천만 원은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제2공항철도가 건설되면 인천발 KTX와 경강선이 연결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산까지 3시간, 광주와 강릉은 2시간대에 오갈 수 있습니다. 시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획입니다.